안녕하세요. 라이선 라이브라의 아나운서입니다. 방송사에서 카메라맨으로 자연 다큐멘터리를 주로 찍으시다가 1994년에 강원도 평화일대 인근에서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된다는 말에 발행에 나선 것이 계기가 되고요. 그 이후로는 호랑이 얘기만 나오면 전국 어디든 호랑이 자취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랑이가 살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 계신 분인데요. 임순남 한국호랑이보호협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는 호랑이를 이렇게 사랑하시길래 예전에 그 호랑이가 자주 나타났었던 뭐 지리산 근처나 이쪽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수도권에서 태어나셨네요. 예, 예. 네. 어렸을 적에 동물을 좋아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 고양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그 짐승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밤에 어렸을 때 밖에 나갔다가 친구네 집 갔다 올려면 집에 있는 데까지 막 뛰어오는 그런 적도 있고 그 서삼릉에 들어가면 그 노루 멧돼지 지금도 이제 거기서 제가 살고 있지만 산돼지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먹이에 어렸을 때 기억이 그 서삼릉에서 나올 때 그 형들하고 오다가 잠깐 뒤떨어졌었어요. 그러더니 왜 형들이 막 뛰어왔나 뭘 보지 않았냐 너네들 너 그때 그 무서운 게 거기 있었는데 왜 늦게 오냐고 막 야단 맞은 적도 있고 그때 이제 그런 그 호랑이 이런 게 거기서 서식했었던 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호랑이 얘기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호랑이를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은 얼마나 용기가 있으신 분일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호랑이 그 이제 발자국 나온대요. 거기에 혼자서 그 카메라 그 센서 카메라를 그 밖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날씨 좋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 한 2시간 동안 강원도를 가잖아요. 차 타고요. 그러면 한 번 올려면 경비가 한 1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비가 내리는데 점점 어두워지면서 침침해진 그 계곡을 들어갈 때 내가 내일 올까 여길 들어가야 될까 굉장히 그 망설임이 옵니다. 근데 그쪽에 들어가면 비 오는 날이 이제 활동이 많거든요. 호랑이가 예, 낙엽 같은데 그 비에 맞으면 소리가 안 나니까 그때 이제 그 이 바람 불 때 그 나무 소리와 그 짐승들이 자기 오는 걸 모르게 해가지고 그 사냥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태계를 모르면 내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는데 이걸 들어가야 될까 말까 그러다 내일 다시 오려면 또 하루 종일 여기로 와서 갈고 가야 되는데 가자 하고 그 계곡을 들어갈 때는요. 네. 맨 처음에 발이 안 떨어져. 그러면 머리에서는 내일 올 거냐 이걸 재촉하는 바람에 내 발이 앞에 떨어지고 또 그냥 돌아서 가지 뭐 내일이 낫지 지금 이게 저 사냥하기 좋은 이 날씨인데 그거에 그 계곡을 한 2시간 동안 걸어 들어가면 혼자서요. 맨 처음에 한 10분 동안 걸을 때는 정신이 멍해져요. 아. 그러다가 내 생각에 내가 너를 보러 왔는데 네가 나를 건드리면 안 되지. 그런 이제 믿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떤 때는 그래 네가 나를 잡으면 너가 이때는 증표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이제 한쪽에 그 비디오 카메라를 돌리면서 갈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 호랑이를 찾으러 가셨다가 다른 동물들도 많이 발견하셨겠어요? 뭐 산양 뭐 이런 뭐 저 노루 이런 동물이 어떤 때 내가 쉬고 있으면 등 뒤로 이렇게 가고 근데 소리를 안 질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보고 그 움직이질 않으니까 제가 그 호랑이 그 습성이 있어요. 그 밑동물을 조사하려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한 30분 동안 있으면 다른 동물도 한 20분간 멈춰져 있거든요. 근데 계속 멈추고 있으면 자기네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네. 이제 서로 다 그 유대 관계도 하고. 네. 혹시나 이제 앞으로 또 계속 그 호랑이를 찾아서 다니실 거니까요. 호랑이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안전할까요?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봤을 때는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거길
치시지 말고요. 한번 아래로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이렇게 가만히 올리고 또 한번 눈을 다시 밑으로 깔고 이렇게 하면 덤비지 않는 데는 신호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하고 산에 뭐 조사하러 제가 갈 때는 이제 신천을 가도 됩니다. 신천이 있으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신천을. 하얀 천을? 네, 그걸 왜 막 흔들면은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 호랑이 사냥하는데 보면요. 예. 흰 광목천으로 이렇게 둘러서 잡지 않습니까? 아. 시각이 그 밤에 그 안구를 좀 가지고 있는 편이라 흰색은 좀 싫어하죠.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다고 광안에 믿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지리산에서도 발자국이 나타나고 강원도 인근에서도 발견을 했다는 분들의 그런 증언도 있기 때문에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하얀 천을 좀 준비해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네, 괜찮으시겠네요. 등산 다니는 분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길. 네, 그쪽에는 예. 그 호랑이가 안 다녀요. 아, 사람이 안 다니는 예, 길로 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주칠 염려 없고요. 그리고 네. 호랑이는 그 위험하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러시아의 우스리스크 지역에는 30마리가 있어요. 그쪽 지역에 그 시골인데 소도 키우고 애들도 학교 다니고 걸어서. 근데 그 30마리가 있는데 여태까지 피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영리한 동물이라는 예, 얘기이기도 예, 예. 하네요. 예, 그리고 먹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이제 그 인근에 내려와서 뭐 소, 돼지를 먹고 갈 그런 일은 있는데 그 개체수 이제 그 밀렵으로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그 보충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민가에까지 와서 이렇게 훔치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걸 잘못 조절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죠. 그 동물이 사람 피해를 입히는 건 그건 극히 적습니다. 예. 요즘에 뭐 산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멧돼지가 우리 국내에도 가끔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도심지에 그 멧돼지가 내려오는 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냐면 밤에 개를 데리고 그 산에 밀렵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등성이에서 개를 풀면은요, 그 개가 쫓아오는 것 때문에 이 시내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원리가 뭐 멧돼지가 여기 시내까지 안 들어옵니다. 원래 근데 그 개들이 막 짖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숨으려고 이렇게 떼내려온 거지 그 반경을 자기 반경을 벗어나지는 않죠. 네. 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촬영을 하셨습니다. 네. 어렸을 적엔 누구나 다 꿈이 있기 마련인데요.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제 이 자연 이 관찰력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동물 프로그램에 옛날에 이 KBS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중학교 때 보면서 비행기로 이렇게 그 먼 아프리카에 가서 먹을 거를 한 2년치 뭐 보내주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식량 보내는데 거기서 연구하는 사람을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그 길을 저의 길로 이렇게 인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생각이 거의 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 예. 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계속 하게끔 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돈 이런 관계가 있지만은 제가 기쁘게 이 일을 하는 거 보면 하나의 그 부끄러운 일은 안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집에서도 뭐 이제는 조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이 어디셨어요? 예, 제가 처음 이 직장은 저 국립영화제작소 대한뉴스라는 그 극장의 그 카메라 맨으로 좀 근무했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대한뉴스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도 뭐 그런 촬영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그 카메라 하고 싶은 그 생각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됐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또 제가 그 자연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제 자연 생태계의 북한산 사계라는 KBS 이어스페셜 방송원 그 프로그램도 제가 이제 촬영하게 됐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뭐 이 정적인 동물이 호랑이까지 이제 들어와서 호랑이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회, 세계 학회 거기 가서 참석해서 제가 발표하고 우리나라 조사한 거. 제가 이제 굉장히 그 호랑이를 접하면서 국제 UN 학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초청되는 거는 상당히 힘든 그렇죠. 곳인데 그쪽 박사들이 내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을 꼭 초청하자.
또 뭐 중국 훈촌, 중국 북부 호랑이 그 하얼빈에서 열렸을 때도 중국 학계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서 한국의 조상으로 우리 들어보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를 초빙하고 거기서 발표하면 상당히 관심도가 있고, 그래서 거기 학회에서 발표하면은 이 사람이 호랑이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를 정확히 짚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또 러시아에서도 같이 조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쟤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미국 CNN이나 뭐 뉴욕타임즈 이쪽 뭐 저 내셔널 유럽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요. 1월 달에 호랑이 연구하는 걸 이제 계속 한 두세 시간 전화로 물어보고 나서 그 이제 그게 방송 나갔냐 뭐 잡지가 나왔냐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연락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한 5개월 후에 다시 그런 질문을 또 해요. 네. 아니 저번에 물어보면 뭘 또 물어보냐 그랬더니 너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러시아 이쪽에 다 조사가 끝나 이 방송을 할 수 있고 책자가 나온다. 그래서 너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끝났다. 이제 내가 한국에 나가겠다. 그래서 1년이 걸려 제 기사 쓰는데 네. 보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서 검증은 제가 다 맡았고 국제적으로. 예. 예, 있고 없고는 국제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호랑이 있는 그거를 제가 발표하니까 그 우리도 일정 때 그 잊혀져간 이 우리 호랑이 그 정신을 그걸 다시 북돋아서 건강한 우리나라가 되는 그 기로에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거죠. 네.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많이 찍어서 아마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임순남 소장님께서 찍은 다큐멘터리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호랑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은 97년도였나요? 추적 한국 호랑이. 예, 추적 네. 한국 호랑이하고 이제 호랑이가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 이듬해에 예. 네, 찍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그리고 시베리아 호랑이는 언제 방영됐었죠? 98년도 하고 97년도 98년도 2년 동안 했죠. 네, 네. DMZ의 호랑이 그리고 표범 국제 사파리 공원을 만들자. 예, 그거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DMZ 이제 학회가 열 국제적으로 열리고 DMZ에 대한 학술 발표에 있는 데서 논문을 발표하신 예, 논문 거죠. 발표인데 제가 이제 그 철책선 그 양쪽에 있는 남북한에 있는 그 철책선 안을 동물 그 보호 구역으로 네. 지금은 아세아 예, 아세에 살고 있는 동물들만 놀 수 있는 그런 사파리 공원을 제시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사파리가 뭐 아프리카나 되는 거지 여기 있느냐 그런데 지금 그거 발표한 지가 한 10여 년이 넘으면서 지금 그쪽으로 뭐 공원을 만들자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상당히 아 무슨 사파리 공원이야 그랬었어요 학회에서. 근데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야생 호랑이의 심리 테스트 연구라는 연구 논문도 발표하셨는데요. 네. 심리를 어떻게 테스트하셨어요? 색채 반응, 이제 네. 색깔의 아까 이제 흰천, 뭐 붉은천, 또 소리 반응, 또 그다음에 뭐 이 청각 반응 이런 걸 이제 계속 그 실험하고 그랬죠. 근데 그 호랑이의 그 청각을 보니까 그 우리 갇혀놓고 저 한 4km 있는 데서 그 한 사람이 오는 걸 했더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돌려서 가만히 주시는 거 보고 4km 이상을 이렇게 청각이 가졌고 또 그다음에 그 먹이 같은 걸 어디다 이렇게 감춰놓으면 그 피냄새를 금방 알고 그 근처 가는 거 보고 또 시각으로서는 뭐 반응이 그 붉은 계통의 뭐 이렇게 그 저돌적인 그 행동 보이는 거 이런 걸 다 이제 관찰을 오래죠. 네, 암컷과 수컷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그 관계는 이제 그 무슨 이제 크기의 몸 체구가 틀려지지만요. 그 성품 보면요, 암놈이 암컷이 있습니다. 네. 그 사냥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사냥터에 가 보면은 이제 그 야생 호랑이를 이제 잠깐 생포에다가 이렇게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색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순놈이 먼저 막 잡아서 죽이면 암놈이 이제 같이 거들어서 죽이고 난 다음에 숨이 차서 이렇게 쉴 때 보면요. 그러고 나서 잡아서 숨을 끊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뒤로 다 물러납니다. 그러면 새끼들도 먼저 먹으라고 그러고. 네. 이제 그런 먹이 순서법 뭐 이런 게 아주 참
가족적인 그 화합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호랑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그 사람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도 뭐 건강한 집안은 다 호랑이와 같은 그 옛날에 보면 그 우리가 그 누리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자꾸만 없어지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 할머니가 있을 때 계셨을 때 이렇게 집안에 보면은 한 오후 돼서 아범 들어올 때 됐다 그러면 정신들 차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들어오는 걸 때 아범 들어온다. 이제 빨리들 준비해라.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자. 이래가지고 그 체계적인 그 이 가족의 그 계열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간 개념도 없고 그리고 시장 4일장 이런 거 시골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윗동물이 있으면은요. 그 호랑이가 있었을 때 그 인근에 우리가 사는 그런 동네에 있었을 때는 그 시장에서 지금 뭐 술 먹으면 밤이 12시가나 되거나 뭐 그 무서운 게 없으니까 막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먹잖아요. 근데 이 강원도 이런 깊은 산 쪽에 가면은 그 산 속으로 넘어와서 내 집을 가는 사람이면 한 4시쯤 되면 술 먹다가도 나 먼저 가겠네 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위의 체계가 바로 쓰는 게 이 가족 관계고 이 자연 관계고 그걸 가져야 이 좀 공존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가족들은 위계 질서가 아주 잘 돼 있죠. 예. 그리고 호랑이 얘기하면 왜 우리나라 그러면 과거 서툼이 있었는데 그 새끼를 낳으면 많아졌을 텐데 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계는 이 호랑이 그 개체수 늘어나는 거죠. 먹이사슬 관계도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뭐 우리가 수렵 효과 내는 거를 그 중앙 쪽에는 내면 안 되거든요. 이 백두대간 쪽은. 거기다 하면 이 개체수 밸런스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자기 활동 방향에 돌아서 먹이가 내 것뿐이 없다. 그러면은 새끼를 죽입니다. 나가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계속해서 번식될 수 있는 개체수가 되면 내보내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계속 자기가 새끼를 죽이면서 마지막 임신하는 걸 알아요. 그 어미가. 네.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이 새끼가. 그러면 새끼를 계속 갖다 먹이를 줘요. 그래놓고 새끼가 커지면서 어미가 이제 도태되고 그렇게 번식이 되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만 많아지면은 분갈을 하죠. 조금 너 이마층 가서 너가 혼자 먹고 살 수가 있고 저쪽에는 먹고 살 이렇게 분갈을 하는데 그 분갈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개체수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자유분방하게 다녀야만 호랑이도 그러한 특성이 잘 나타날 텐데 저희가 이제 그 동물원에 가면 보게 되는 우리 속에 갇힌 호랑이들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 그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참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호랑이의 습성은 자기가 아무리 잘났고 기운이 세도 자기 모습을 꼭 숨기는 그 습성이 있는데 네. 그거를 아무 숨기지도 못하는 자리에다 내놓은 거는요. 인간으로 했을 땐 아무 옷을 안 입히고 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걸 알기 때문에. 좀 숨는 곳을 좀 해놓고 자기가 숨을 적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맥이 빠져가지고 걸음걸이가 텀벙 텀벙 네. 걷잖아요. 뭐 삶의 포기라는 그 걸음걸이고 그런 거 볼 때 좀 적어오고요. 제가 이제 그 이 호랑이 동물원 뭐 이런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그 남한 북한의 이 철책 이거는 자연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원리가 있냐면 남아공화국의 그 국경 간의 철책선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아공화국에서 철책선이 거치기 시작한 게 국경 간에 동물들이 가다 서서 있는 이런 기린 코끼리가 못 가는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모든 그 각 나라에서 우리 때문에 저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동물까지. 우리의 그 이데올로기 정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동물 가는 건 터놓자 그래가지고 남아공항의 철책선이 다 고쳤습니다. 네. 국경 간에 그 동물 다니는 거. 우리도 이 호랑이를 사랑하고 이 동물을 사랑하면 그 마음으로 열어지면은 DMZ가 어느 순간에 또 사람의 남북 간의 그 동물들의 그 만남을 보고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가져보고 합니다. 예, 나의 삶 나의 보람 한국 호랑이 보호협회 임순남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용필의 노래 듣겠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나의 삶 나의 보람 듣고 계십니다. 소장님,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고 호랑이에 전폭적으로 매달리겠다 선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예, 예. 가족들 반응이 어땠어요? 제가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국민학교 때 이제 그렇게 연구로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 아이들이 나를 가만히 보는 걸 내 시선을 봤어요. 왜 아버지 무능하게 우리를 생활을 하는데 관심을 안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눈빛을 내가 봤어요, 애들한테요. 그래서 아, 그 눈빛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내 이제 호랑이 일 관두고 이제 돈 벌어서 니네들 일 해야겠다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되니까 이제 인터넷을 할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끔 뭐 CNN 기자들이 카메라를 와서 우리 집 와서 찍고, 뭐 외국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유심히 보다가 인터넷을 쳐봤나 봐요. 내 이름을. 네. 임순남하고 검색을 하니까 뭐 이 일 저 이러는 게 쭉 나오니까 한 번은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애들들이. 그래서 아빠 하는 일 그냥 계속해. 그 왜 그러냐 그랬대. 아빠 이러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 꼭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도와주고, 그 네. 내가 불편한 게 있어도 그걸 참고 아이들이 그걸 저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속은 아프죠. 그렇지만 나는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꼭 누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니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그런 거를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눈빛으로 주면은 괜찮아 뭐 이런 눈빛이 오고 그래서 조금 편해졌습니다. 부인께서는요? 부인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는데 요즘은 뭐 아르바이트도 막 가고 그 백화점 같은데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떳떳해난 뭐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다른 일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좋은 일을 하면 떳떳하고 또 돈이 있으면 내가 잘 먹으면 병에 걸리고 덜 먹으면 병에 안 걸리고 그런 원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없어서 좋고 있고 있어서 좋고 없고가 그게 다 언밸런스가 맞는 게 그 자연의 법칙인 걸로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출장을 자주 다니시잖아요. 예. 네, 집을 비우시는 때가 많죠. 그렇죠. 그전에 이제 대한뉴스나 뭐 이 KBS 이럴 땐 출장 가면 돈을 가져오는 일이니까 집에서도 출장 간다면 막 뭐 그렇지만 그전에 이제 그런 그 출장이 아니고 호랑이 간다면 또 얼마 가지고 가서 며칠 또 뭘 쓰려고 하나. 그래서 겨울만 되면 또 뭐 살 거가 뭐 다 됐어?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돈이 더 들어가냐 이러는데 지금은 뭐 아이들이 두 아이가 이제 간호원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와서 어떤 때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럴 때는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내가 이 나이가 됐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요. 그래도 참 아이들이 그렇게 한 채 그 삐뚤어 나간 아이들이 없는 거는 제가 건강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부인께는 늘 고마운 마음이 드시겠어요. 제가 미안하죠. 예. 예. 그 편하게 그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인데 그 중앙청에 근무했었고요. 예전에 네, 네. 경복궁 안에 거기 근무했었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간두고 또 KBS에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왜 호랑이 쪽으로 갔냐고 날들어. 저는 한채 그 지금도 후회되는 삶이라면 내가 다른 걸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대표 동물은 꼭 찾아야 되고 이 대표 동물을 찾아야 우리나라의 이 구심점, 남한 북한 갈등의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집중해서 잘하면 한 2, 3년 안으로 제가 하여튼 노력해서 이 호랑이 모습을 보이려고 네. 국제적으로 자꾸만 그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책도 써내셨더라고요. 호랑이에 예, 관련해서. 네. 네. 많이 팔렸어요? 뭐 저는 뭐 그 판매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출판사하고 호랑이에 대한 걸 너무 모른다 애들이. 애들 때부터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원리로 해서 뭐 팔리고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세간에서 이렇게 계속 무관심함을 보일 때 한편으로는 좀 우리나라의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토종 호랑이에 대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좀 더 있다면 좀 빠른 시일 안에 호랑이 찾는 일이 어느 성과를 보일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매년 3월 1일 날이요. 그 98마리를 그 동북 지역에 있는 호랑이를 말살 적적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복원하는데 참여하라는 훈춘, 시위를 합니다. 훈춘 지역이 우리 만주 땅. 시위였는데 뭐 제가 블라도보스토크 공연을 했다는 건 안 하고요. 거기에만 이 호랑이가 그 우리 야생 호랑이 그 남한소리 녹음한 거를 서식하고 있는데 그 우리는 그 이제 종로에 그 울려 퍼졌을 때 그 인왕산 호랑이 그 음성이 서울 시내로 퍼졌어. 처음 내가 시위할 때 호랑이 소리 나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왔던 게 나한테 비치고 뭐 다 나와서 이게 뭔가 하고 그때 저는 떠들지 않고 호랑이 울음소리만 일본 대사관에다 엉엉 그러니까 그쪽 대사관에서 나오더니 우리 그 문화원에 가서 보면 동물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줄 테니까 거기 가서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많은 도움이 있을 거야. 저는 그 무슨 자금 일본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물을 학대한 나라가 이제 후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네. 니네가 이 복원하는데 남한, 북한, 러시아, 훈춘 지역에 있는 이 호랑이가 지금 멸종위기에 있다. 이 아시아에. 이 동물을 복원하는데 그 전에 98마리 잡은 게 이게 원인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그 타이거 로드 이런 데 이 길 같은 거 하는 거에 니네가 좀 꼭 참석해달라는 그런 시위를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있었습니까? 계속 관심도 있고 그래서 그 제가 하는 걸 보고 외국에서들 뭐 캐나다에서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제 찍을 나와가지고 그 큰 상 받았지 않습니까? 터지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의 관심도는 이 호랑이지 다른 동물은 관심을 안 가져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호랑이를 빨리 촬영해서 남한에 있는 호랑이와 북한에 있는 호랑이,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가 이제 건강하게 이 동북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그 노력하는 게 제 뜻이고 이제 북한 조사도 다시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해서 우리 호랑이가 우리 고려범이 이 땅에 옛 발해 땅 블라드보스톡 옛 우리 만주 땅 훈춘 이쪽에 있는 호랑이가 건강하게 우리 후손한테 계속 전달해 전념해서 연구하게끔 우리가 보호하는 그 일을 계속 후세들한테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네, 호랑이 보호협회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보호협회는 이제 지금 제가 한 2, 3년 내에 그 촬영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그 단체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예. 호랑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추적 조사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좀 합해주는 것도. 예, 뭐 예. 그래도 요즘 뭐 이렇게 뭐 인터넷 보면 뭐 주는 이런 게 있나 봐요. 글 쓰면 뭐 네. 그게 이제 몇 개 모였다고 나한테 그 뭐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 국민학교 학생들이 아 소장님 힘내세요. 뭐 힘내세요. 저는 어떻게서든지 그걸 관심 있게 찾게끔 빌게 뭐 이런 글이 무척 많이 올라 그러면 그 저에 대한 그 관심도 있는 학생들이 참 이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니 이 나라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바로 그런 데서 보람을 찾으시고. 예, 보람도 느끼고요. 예.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예, 예.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곳이 어디죠? 요 이제 그 연천 지역에 고대산 쪽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조금 요즘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개체수가 많이 없어졌는데 네. 예, 그 원인이 이제 그 동물이 한번 글로 지나가면 개체수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올겨울에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 지난번에도 갔다 오니까 그 목격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제보가 들어옵니다. 네. 올겨울에는 또 이제 연천 지역에 가셔서 예. 예. 계속 이제 탐색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 예. 호랑이가 우리 그 소장님의 집념 앞에 아마 고개를 숙일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른 일을 전념한 것도 없고 왜 나한테 발자국을 보여주고 왜 이 일을 하게 만들었는지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 호랑이 그 속담에 보면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이제 하나의 그 민간 진앙으로서 나오지만은 그 뜻은 이제 자기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원리가 풀어진다는 걸 저는 알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꼭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서 좋은 결과가 자기의 보호 활동에 허락을 예, 메시지를 주는 거 꼭 올 것 같습니다. 네. 한국호랑이보호협회의 임순남 소장님 모시고 우리 한국의 토종호랑이 고려범과 관련된 삶에 관한 얘기 들었습니다. 나의 삶 나의 바람 이명주의 보고 싶어요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